농민분들이 보통 3,000평 정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3,000평도 그 정도 가격에 의뢰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3,000평 같으면 1헥타인데 저희 1헥타 기준으로 하면 과수 같은 경우는 원예작 같은 경우는 정도가 되는 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드론 방제 컨설팅 해주실 사장님 모셔봤는데요. 사장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남 거창에 대풍농사를 운영하고 있는 표성수라고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농약사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런 농약사를 운영하시면서 드론 방제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드론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약재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아시고 하시는 분은 없고 그냥 방제만 하는 방제사들만 있어서 약재의 효능이나 약해라든가 기초적인 지식들이 없어가지고 지식이 있는 제가 조금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동력살포기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예. 기본 농가에서. 좀 비교를 해본다면 사장님은 어떤 거에 좀 매력을 농업용 드론을 느끼시고 동력살포기 했을 때는 어떤 점이 좀 아쉬우셨는지. 그동안에 이제 동력살포기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네. 드론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제가 이제 과수 같은 경우도 지금 1년 동안 방제를 했는데 일반 관행 살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사과에 착색기가 되어봤는데 이제 농민분이 이제 착색이 안 돼서 착색을 위해서 반사필름을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약재를 살포해야 될 경우가 생겼는데 네. 그 SS기라든가 수동 그 관행 살포를 하게 되면 반사필름이 다 찢어질 때 드론 같은 경우는 안에 드론? 진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에서만 살포하니까 반사필름에 이상 없이 그냥 살포를 해서 깔끔하게 책상도 잘 내서 잘 판매를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은 예. 정말 보람이 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안 되는 거를 지금 사장님이 도와줌으로써 이제 가능하게 해서 결국 품질까지 향상이 된 거잖아요. 저도 뭐 그게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사장님 그러면은 이 드론으로 주변 좀 농민분들 좀 도와주신 사례도 있을까요? 예, 많습니다. 과수도 저희 현재 방제를 해드리고 있고 또 원예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구마라든가 고추 밭에 이제 콩밭이라든가 이런 데를 살포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 비용은 그러면 따로 어느 정도 되는지? 과수 같은 건 비행 난이도가 위험하고 좀 고난도가 필요하니까 저희가 100평당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00평당 7,000원이요? 예. 이제 원예작 같은 경우는 이제 고추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100평당 5,000원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농민분들이 보통 3,000평 정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3,000평도 그 정도 가격에 의뢰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3,000평 같으면 1헥타인데 저희 1헥타 기준으로 하면 과수 같은 경우는 21만원, 원예작 같은 경우는 15만원 정도가 되는 비용입니다. 저는 이게 예. 사람을 이제 구해서 이제 인력 구해서 쓰는 것도 일당으로 많이 줘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시간도 절감이 되고 뭐 노동력도 절감이 되니까 이게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좋은 것 같은. 예, 그렇죠. 요즘에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저희가 뭐 조금 나가서 하면 많이 도움이 되죠. 그렇죠. 예.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지고 하면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럼 이게 한번 적재를 하려면은 몇 리터까지 적재가 가능할까요? 현재 뭐 40리터까지 나오는 드론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거는 아직 10리터고요. 10리터. 요즘에는 바뀌어 가지고 보통 10리터에서 20리터 사이에 사용하는 드론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드론에 약을 많이 실린다고 해서 방제가 잘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비행기 등급이라든가 아까 보셨듯이 제가 과수에 방제하는 기체가 틀리고 원예작 하는 기체가 틀리듯이 기종에 따라서 많이 적재를 해야 되는 기종이 있고 적게 적재를 해도 되는 기체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농업용 드론이 이게 살포하다 보면 바람에 날려서 이제 비산 문제가 발생하다 보면은 뭐 저희 농가에 비산 문제가 발생하면 상관없는데 옆에 농가가 좀 인접해 있는 그런 농가들의 피해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까요, 혹시? 기본적인 그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비산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죠. 방제를 하면서 또 약재 선택을 할 때 비산이 되더라도 PLS라든가 주변 작물의 약해라든가 발생하지 않는 약을 위주로 컨택을 해서 살포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또 벌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살충제 부분도 염려되는 데는 벌독이 없는 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어플러스 제품 있잖아요. 사장님께서 이제 좀 개발하는데 좀 되게 의뢰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하게 돼서 이제 사장님이 의뢰를 하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드론 방제하면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그 확산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들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드론을 살포하면서 드론이 도포식으로 많이 물처럼 묻는 게 아니고 점처럼 이제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확산해서 전체로 기능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유하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부착성도 물론 좋아야 되지만 혼용했을 때 약재 간의 물리성 때문에 엉김 현상이라든가 발생을 하면 약재를 실제 살포를 불가능하니까 그런 점도 개선도 되고 항상 의뢰가 들어오거나 방제를 하기 때는 에어프러스를 항상 넣습니다. 가끔 그 빼고 치시라는 분이 있어서 쳐보면 확실히 약효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느끼셨으니까 이제 사장님도 개발을 의뢰하신 거고 계속 사용하고 계신 거군요. 농업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땐 이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필수적인 제품일 수 있겠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사장님께서 물리성 좋은 제품들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저희 대유 제품 중에서 혹시 물리성 좋은 제품으로 좀 주로 사용하고 계신 제품이 있을까요? 4종 쪽에서는 저는 젤 시리즈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밀입자로 나가기 때문에 엉김 현상이 생기면 약재 살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현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젤 시리즈를 많이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겔비로 제품이요. 액재 수용재의 단점은 없애고 좀 장점만 살려가지고 만든 제품이라 이게 물에 희석했을 때 1초 만에 좀 이제 희석되는 과정이 아니라 진짜 1초 만에 붙자마자 물에 녹아내리거든요. 근데 또 이제 보시면은 침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침전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이어서 아마 그래서 사장님이 또 물리성 좋은 제품으로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까지 겔 시리즈 사용했을 때 침전이라는 게 이런 게 생기질 않았습니다. 타 제품도 써봤는데 네. 물리성이 안 좋아가지고 침전이 생겨가지고 살포를 못하고 온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장님 오늘 그 농업용 드론에 대해 궁금해하신 농민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아직 이게 활성화가 막 이렇게 잘 돼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이런 시점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증을 해소했을 거라고 보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기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저희 항상 하는 멘트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유맨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